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강북과 강남의 빠른 연결을 위해 설치됐던 약수 고가도로. 폭 15.4m, 연장 420m의 약수 고가도로가 지난 20일 자정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양방향 동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전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된 고가도로 걷기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인파가 몰려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고가도로가 애물단지였던 인근 상인에게는 이번 철거 소식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고가도로 있으면은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좀 철거가 되면은 좀 사방이 좀 뚫리고 여기 또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철거를 위해 지난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초부터는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지하철 환기구 이설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서울시는 9월 초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기간과 직장인의 휴가철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기에 약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약수 고가차도는 8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9월 초에 도로를 정비하여 최대한 빨리 개통할 예정입니다. 철거 공사와는 관계없이 고가도로 아래 동호로 4차선의 통행은 현재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종로나 동대문에서 압구정과 청담 등 강남 방향으로 운행하는 하행 차량은 장충체육관 사거리에서 장춘단로를 이용해 한남대교로 우회하거나 금오로를 이용해 성수대교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강남에서 도심권 방향으로 운행할 때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장춘단로를 이용하거나 동호대교를 건너 한남 오거리에서 금오로로 우회할 것을 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약수 고가도로의 철거로 서울에서는 17개의 고가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남은 84개의 고가도로도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 철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